시작하세요. 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목소리 크게. 얼굴 나오고 싶으면 앞으로 가요. 네, 우리도 이제 얼굴을 보이자. 어? 이 구독자도 얼굴을 보여야 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감기까지 걸려 지금 죽겠어. 이해해줘요. 네, 네. 86년생이에요? 네, 1월 8일 진주관시. 음력은 1월 8일이야? 그렇구나. 어머나, 고랑이 끼네요. 눈이 안 좋아서. 아, 괜찮았잖아. 가족 다 보려고?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이 사람 저거야. 연락한 사람. 네. 많다. 아니, 연락만. 많다, 아이고. 바꿉시다. 편안하게 봐요.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운로드. 진정이가 감시가 중요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보고 보자. 대신. 안으로 가지고 오시면 가지고 오세요. 아이고야, 언니네 집안에도 어? 산에다가 비시던 분이 있다. 산에다 산신님 전에 좀 비시던 양반이 있어. 뭐 절을 가서 산신각을 갔든 아니면 절 산신에서도 빌든 그런 집안에 있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응? 집안에, 그러니까 진주 강씨가 그런 게 아니라 언니 집안에,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그 집안의 가중에도 분명히 뭐 무당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내가 소소하게 여기도 와서 신도들이 빌듯이 그렇게 비시던 집안의 가중에서 산신을 비시던 가중이래. 본네 이렇게 돼서 산이 조금 산 알죠? 산이 조금 세다는 얘기가 좀 나와. 그래서 우리 언니도 뭐 미안한 소리는 아닌데 내가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마지막까지 항상 이루어질 그 흥을 보질 못해. 어? 가다가 쉬다가 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고 뭐 그렇다고 이것저것 하는데 이것저것이 다 안 되기보단 요걸 하나를 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도 되질 않고 언니 딸에도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야 되지만 언니가 영업으로 가실 거는 아니야. 솔직히 내가 조금 배움의 길이 있으셨다며 우리 강씨 자손이 배움의 길이 있으셨다며 내가 어떤 무슨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뭐 회계 쪽이든 세무 쪽이든 좀 그런 쪽으로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건데 판매 영업 쪽에서는 언니가 하다가도 힘이 딸리고 하다가도 말이 꼬일 거고 하다가도 어떤 왜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 말고 어떤 기운이 조금은 많이 딸릴 수가 있어. 그게 상대들이 나는 얘기를 하고 설명하는데 내 설명을 듣고 응? 다른 쪽을 가고 이런 게 좀 뺏기는 수가 없지 않아 좀 언니한테도 있으셔. 내가 해놓고도 그런 부분이 네 대답을 해주세요. 네 맞아요. 혼자 이러면 상사를 상사가 많이 가서 그치?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내가 열심히 해놨어. 응? 대답을 해줘야지 나도 기쁘고. 네 맞아요. 응. 그래서 해놓고 내가 정말 열심히 그 연구하고 막 신경 써서 해놨는데 해놓고 나면 나를 어려워 느끼는 게 아닌지 아니면 내가 겁이 안 나서 그러는 건지 희한하게 내 거를 뺏기고 뺏기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속상해. 뭐 솔직히 또 속도 상하고 할 맛도 안 나고 솔직히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또 다시 내 마음 재정비해서 내 마음 다독여서 내가 스스로가 그걸 또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어. 맞아요. 응. 그래서 내 마음 다독여서 내가 또 그래 또 한번 해보자 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한숨을 또 쉬면서 또 이뤄야 되니까 이뤄보자 하고 또 움직이는 사람 같은데 그 속에서도 세 개를 열심히 해서 어떤 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줄게 그거를 항상 두 개는 뺏기고 하나 반은 뺏기는 발자인지라 그게 너무 조금 억울수가 들어있어 인생이 아 너무 많이 뭔가 성과가 있어 항상 누가 가져가고 거의 뭐 80% 해놨으면은 누구 주라 그러고 그치? 근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저한테만 그러니까 근데 제 주위에 뭐 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항상 막 그런 식이니까 너무 억울하고 차라리 내가 해놔서 뭐 내가 아는 지인을 주든 내가 친해서 밀어준다 그러면 내가 덜 좀 억울하고 또 내 어떤 사기성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 텐데
경쟁자나 상사한테 꼭 줘야 되고. 그러니 본인이 내가 이륙하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도 항상 꺾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한다 그래도 했었을 것 같으면 매출로 따지면 네가 더 승진을 했었을 거야. 그치? 근데 본인한테도 기회가 늘 내 머리 위로 누군가가 치고 가고 내 걸 누군가가 가져가고. 나도 열심히 하는 거 몸에 비해서 머리 쓰고 몸으로 쓰는 거에 비해서 재물이 그렇게 금전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늘 항상 두 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치? 또 의욕도 사라지다 보니까 뭐 어차피 또 이러면 이렇게 또 갈 텐데 라는 생각을 조금 이런 게 있어. 그래서 하던 일도 내가 끝이 항상 마무리. 그러니까 누구한테 뺏기라는 거고 그게 퐁당퐁당의 운세는 아니야. 막 이곳저곳만 옮겨다니는 그런 건 아니야. 언니가 직업적으로도. 응? 근데 한 직업에서 근데 오래 있지를 못해 또. 응. 언니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 기운이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더. 사람의 인정. 내 스스로가 우리 강시자손을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알고 나를 알기까지 좀 선입견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못생기거나 키가 작거나 뭐 이러진 않은데 희한하지. 응? 거기에서 부족한 거 얘기해 줄게. 말법이 부족해 너는. 와, 네네. 말법이 부족하고 내가 관상을 봐줄게. 너 이마 까고 다녀. 이마요? 그리고 네가 이마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응? 스스로가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요즘 좋잖아. 여자잖아. 그치? 그걸로 해서 그냥 차라리 뿌띠로 해서 네가 이 내천자가 있단 말이야. 이 나이 지금 너가 내천자가 있어. 그거 안 좋은 거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 저거 고집스럽다. 너 고집스럽진 않은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인 건데. 그래서 이 머리를 좀 까고 묶고 다녀. 오늘 플러스일지 모르겠지만 사람 상대를 하고 그럴 때 이미지 변신이 좀 필요해. 이미지 메이킹이 좀 필요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빨간 립스틱은 바르지 말고 너한테 핑크색이나 다홍색이나 이런 걸로 선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걸 갖고 다녀. 그럼 상대들이 좀 주춤을 하게 될 거야. 그게 있어. 그러니까 보고 좀 본인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오히려 저는 뺏어가니까 좀 강하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오히려 더 분홍색이나 이런 게 좋은 거야. 왜냐면 너한테 칵 하고 뺏어가야 되고 더 악랄한 짓거리를 한다는 거야. 아 맞아. 저는 막 울고 있는데 더 독하게. 울고 있는데 막 더 악랄한 짓거리를 할 바에는 차라리 더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아 불쌍하면 어떻게 내 건데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웃기다. 그래도 더 강하게 보이지만 더 부러져. 왜냐면 우리 언니가 어지러. 그리고 마음도 약해. 겉에서는 막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해? 아니요. 그러면 근데 무슨 이제 일? 그 협업을 해서 하는 것 때문에 타고 사람 많이 연결돼. 그러니까 사람도 상대하는 거지. 내가 앉아서 상황만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에 있어서 갈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신임도 있고 있어. 친절도 하고. 근데 거기서 지금 묶여가고 있다라는 거야.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뭐 이런 것도 있고 의욕도 안 생기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거기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당당하되 조금 더 강하게 부러지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괜히 네가 잘난 맛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구설은 항상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구설에 그런 것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안 좋게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계속 업무는 한 업무를 했는데 계속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해놨는데 이걸 뺏겨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열심히는 하는데 또 뺏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근데 또 가져간 사람은 자기가 좀 더 떳떳하기 위해서 저를 더 되게 안 좋은 식으로 일명 까는 거지. 되게 안 좋은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자한테 못할 말까지 막 하면서 하니까 계속 그 조직에서 팽당하는 거예요. 계속 본인 스스로 그래. 네, 그래서 계속 바뀌어가고 지금도 조금 이렇게 잘리고 나서 지금 알바하면서 하는데 또 여기저기에서 이 의뢰는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제 직장이 아니고 또 급여도 막 그게 오른 급여가 아니고 거의 막 알바 수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일을 해봤는데도 되게 성과를 보인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항상 그거를 조금 누구한테 뺏겨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 계획을 가질 수 없는 금전 뭐 저축을 하든 뭐를 하든 또 불안한 면도 없잖아. 많이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들어오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이 일을 놓지는 않는데 이 일만 하고 쭉 가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나름대로는 배신수수 당하다 보니까 내가 이 연결된 일로다가 내가 밥벌이 생활고 먹고 살아가야 셔야 된다라는 거지.
어? 어떤 연결된 일로. 그래서 본인은 사람을 영어 판매 이게 아니라 사람을 조금 상대하면서 어떤 경영적이 됐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업무적인 거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조금 언니한테는 어울리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가 다 해주고 빚을 못 보는 거야. 다 해주고 빚을 못 받는 늘 억울해. 일을 두 배로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 참 좋은데 희한하게 웃기지? 잘할 것 같은데 그지? 계속 더 비난을 하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좀 살짝 31, 33 요 내 때는 우울감도 좀 들어왔었어.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었어요. 엄청났어. 그러니까 뭐 죽기까지는 솔직히 살아있으니까 없는 자를 본 거고 죽는 것까지는 그럴 건 아닌데 극도로 사람이 싫고 나가기도 싫고 혼자 많았어요. 혼자 놀이, 혼자 생활 뭐 이런 게 좀 많아서 나는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이 아닌데 언니가 좀 마음의 병이, 마음의 우울감이,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 많았던 시절이 29이 지나면서부터의 그 부분이 좀 들어올 것도 있고 26, 27 시절에야 그냥 내가 배우고 가는 데 있어서 그냥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것도 억지 여기까지 왔어. 억지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일을 지금을 올해까지는 딱 한 개를 잡아서 들어가서 내가 뭐를 한다라기보다 마음에 호흡을 할 겸 요일 조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그냥. 그래서 그 속에서 분명히 올 안에 올 한 안에 내가 어디 들어가서 있는 건 아니지. 소속돼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그 전에 어떤 직장 선배가 자기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니까 와서 조금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해달라는 거지 아예 들어간 건 아니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심호흡을 좀 하고 이렇게 자기 일 하다가 올 한 해 9월 달 안쪽으로 그러니까 음력 9월이면 10월이에요 큰 달로 그 안쪽으로 내가 들어갈 일이 내가 자리를 안주할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억울 수가 있어서 내가 때 아닌 직장을 나와야 되든가 내가 뭐 해고를 당하든가 뭐 이래야 되는 그 구설 속에서 언니가 늘 그렇고 늘 원망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그게 본인 내가 산실에다 빌던 걸 안 빌어서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돈을 벌고 뭐하고 그러면 그냥 내가 있는 촛불이라도 불을 밝히면서 그냥 구설 조금 소멸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만 어차피 나를 시기 다툼 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 속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세요 라고 비는 것보다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게 도와주세요가 더 빠른 거야. 그지? 그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전자는 너무 힘들고. 그지? 전자는 너가 거기서 지금 못 이길 것 같고 또 나름대로 트라우마도 있고 또 겁난 것도 있고 또 저렇게 보니까 또 거기서 악랄하게 내가 또 막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럴 바에 나를 아는 사람들과 내가 같이 갈 수 있게 그게 처음엔 하나, 처음엔 둘, 뭐 조금 셋 이런 사람과 어울려져 갈 수 있는 그 공간과 그 운으로 가게끔 도와달라는 게 더 빠른 성분인 것 같아. 어디에서 뭐 하다못해 기도를 하든 부적을 쓰든 나는 그게 본인한테는 길이 빠를 것 같고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 나도 본의 아니게 멍 때릴 때도 있고 몸 기운도 지치고 또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본인 딴에도 공부를 원래 가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내가 사람들을 상대를 뭐 치료도 해줄 수도 있고 본인 그러니까 어떤 무슨 의사까지는 아니고 판사 박사까지는 아니고 어떤 원 끝으로 끝나는 거 직업을 보며 전문 직업을 원래 가셨어야 되는 사람이야. 남의 말을 많이 잘 들어줘 언니가. 근데 너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우리 같은 무당들도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봐주잖아. 내 거를 봐주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신령님 말고는. 그러다 보니 좀 외로운 팔짝이네 해. 그러다 보니 언니가 결혼 아직 안 했어요? 네. 결혼을 할래도 뜻하지 않아. 없어요. 결혼을 할래도 뜻하지 않아. 결혼을 하고 싶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렇다 치는데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지긴 해. 남자가 없진 않아. 언니가 만나려고 하면. 근데 내가 결혼을 할 상대 정말 내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상대 맞는 동반자는 좀 욕심이 없고 그냥 좀 착한 사람을 만나서 좋겠는데 근데 내 눈에 들고 내 눈에가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형 거. 나의 마음속 이상형이 있잖아. 내가 바라는 성에 차는 남자가 안 나와.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좀 괜찮아서 이렇게 보면 조금 날라리스럽고 좀 그래도 괜찮아서 이래 보면 성실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이렇게 보면 왠지 모르게 못 믿어 보이고 성실치 못하고 돈은 많은 건 중요치 않아 언니는 또 돈이 많거나 잘난 남편도 싫어해. 왜냐하면 언니 스스로가
내가 너무 자격지심이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냥 고만고만한 나와 같은 내 마음 알고 알콩달콩 그냥 고만고만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짝을 찾고 계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 자 84년생, 80년생, 87년생 여기 셋 다 남자야? 네네 근데 뭐 한 사람은 조금 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제 뭐 연락 뭐 한 번 두 번 하는 이런 어떡하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아 정말요? 다 아닌 거 아니야? 전 차별하고 싶은데. 내년까지만 고생하자. 내년까지야?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태 뭐 했어? 그치? 어차피 여태 뭐가 만난 게 아니라 그러면 연락은 하셔. 그렇지만 뭐 이렇게 오징어 다리 하지 말고 양다리 하지 말고 그럴 성격도 못 되고 솔직히 귀찮아서도 못하고 정신없어도 못하고 다 챙기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언니 챙기겠지.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언니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만 조금 올해는 어떤 사람이 요 사람이랑 연락한다고 해도 연분짓지는 못해. 알고 지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연분지어서 연애 상대로 내가 짝이다 하고 나타나지 못해. 셋 다 언니한테는. 그리고 언니가 올해는 내가 모두 깨지라는 거야. 직장도 이따가 나오라고 남자친구도 이따가 깨지라는 수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이렇게 연락하고 너무 많은 연짓지 말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떨어지면 그냥 내 짝이 아니구나 생각해. 내년 가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든 있던 새로운 사람이든 뭔가가 들어올 것 같아. 어? 내년 한 봄 시절까지만 조금만 참으셨으면 좋겠어. 연애 여태 늦은 거. 그리고 결혼은 할 수 있어. 좀 늦게 이렇게 가지만 지금 4살이잖아 그죠? 네 4살이잖아. 6 정도 가면 한 2년 정도만 조금만 더 참자. 그럼 내가 사람을 만나서 제 짝을 만나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럴 만한 짝이 있으니까 올해 내년은 시집 갈 수 있는 운세가 못 돼요. 아, 만약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이제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 지금 36이면 그래도 저 1년 넘었어요. 뭐 이렇게 2년째 다 돼가야 하면서 서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진지한 상대들이 나오겠지. 또 그 나이 가면 언니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사람이지 연하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연하 만나면 진짜 매겨 살릴 수도 있어 너.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매겨 살리기까지는 이제 진짜 비참할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내가 혼자 살아볼게. 그래서 내년 정도에 2년 줄이 맺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고 지금은 본인이 내가 개인 사업자 개인 뭔가를 하고 싶은 건 나중 세월에 본인이 생각하는 꿈인 것 같아. 어? 내 경험을 좀 더 하셔. 좀 더 했으면 좋겠어. 지금 뭐 이렇게 개인 너가 그냥 너는 이것저것 다 하니까 혼자서 좀 해봐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뭐 국가에서 뭐 이런 뭐 보조를 준다 아니면 뭐 우리 회사에서 우리 것도 도와주고 네가 뭔가 좀 개인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말은 오고 가는데 막상 행동은 본인이 다 움직여서 해봐야 되는 건데 내가 바라본 우리 강씨 언니 딴에는 한 1년? 한 1년 2개월 한 내년 후반 정도 그렇게 가셔서 움직이는 게 근변도 되고 또 내가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준비를 뭐 직장을 다니고 알고는 참 잘 알아. 근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들의 말을 많이 들어봤지 내가 실질적으로 이해 타산과도 그렇고 뭘 많이 심각하게 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은 것 같아. 사업 구성이 있어서. 응? 언니가? 생각만 하고 그치? 뭘 해보지는 않았어. 그러잖아. 말 사람들이 얘긴 들었고 말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알아보고 막 움직이고 해 보이진 않아. 근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뭘 하겠다 싶으며 지금 차리고 남들 말 들어서 밀어주겠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국가에서도 개인적으로 사람이든 이걸 했을 때 좀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구상을 사업 계획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 구성 너무 개인적으로 해도 다 괜찮을까요? 응 괜찮아 프리로.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가기에는 이미 본인 스스로가 공부의 끈을 놓았는지 가다 멈췄는지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업관에 있어서의 놨어 가지 못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한 가지 일로 갈 수는 없어. 나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그렇게 뭐 마트에 물건 하나만 팔진 않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개인 사업자를 프리로 움직여서 하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어디 뭐 사무실을 딱 차려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사람들 내가 대표로 해내고 난 대표다 그러고 직원을 쭈룩한 게 아니고 언니도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미팅도 해야 되고 브리핑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 부분에서 조금은 언니가 지금부터 구상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획서 가져서 좀 이렇다 싶으면 그걸 들었으면 좀 같이 쉬는 날 알아보시고 또 많은 앞으로 간 사람들의 어떤 만남을 가져서 좀 들어보고 어? 들어보고 그렇게 하나하나 좀 움직여서 한 1년, 1년 반이나 1년 2개월 후에 내년 후반 정도에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당장 지금 하는 것보다는 당장 지금 하면 너가 너무 두서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마음 생각만 했지 완전하게 내 몸이 움직인 건 아닌 것 같아서. 내년도 괜찮고 후년도 괜찮아. 좀 해서 다섯도 괜찮고 여섯도 괜찮아요. 그 부분에서 본인 내가 뭔가 개인 사업자 나중에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조금 살짝 빌어놓고 운을 좀 보뚝여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 남자들은 그냥 알고 지내셔요. 본인한테는 내년 정도 2년 주로 오니까. 그리고 직업은 어쩔 수 없이 올해 이런 구설까지 있는데 그 구설이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 태어난 사주팔자고 본인은 산신에 빌던 사람 양반이 할머니 줄인가 봐. 본인. 할머니가 좀 물 떠놓고 이렇게 그렇게 하셨대요. 그치? 그 안전도 훅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용궁이 아니라 산신. 을 위하고 산신에 빌고 물 떠놓고 이렇게 빌던 할머니들을 그래 무당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업을 누군가가 빌지는 않는 것 같아 부모님들이. 그냥 그래서 본인 수가 내가 사람과의 어떤 꼬임수에 있어서 오해수지 이렇게 너를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차라리 그 너를 쓰는 데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다시 집단을 만들어. 그게 더 빨라 네가 숨쉬고 살아가야 된다. 왜냐면 다시 또 옛날에 가졌던 그 우울감이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다 보니 네가 사기도 죽고 내가 스스로가 어두운 것 같고 웃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조금 낙이 없다. 맞아. 일밖에 안 했는데 이름도 그렇고 다른 건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나 혼만 먹고 살아간 건 아닌데 뭔가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뭔가 있는 게 없어요 저한테. 자 이제 금전의 운은 36, 37부터 열려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아 우리 집안에도 빌던 사람이 있구나 그럼 나도 내가 열심히 벌면서 빌어가면 되지 그럼 내가 복 받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사업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구상하셨으면 좋겠어. 일단 언니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니의 어떤 운세, 내 마음의 자세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되는지가 가장 언니한테 중요했던 거니까 그렇게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석사는 뭐야? 제가 이제 원래 약대 석사를 조금 하다가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걸 접고 이제 다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도 계속 막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항상 마음은 있는데 또 하기에도 그렇고 또 지금 상태로 공부를 하자니 먹고 살기 힘들고 일을 하자니 일을 또 뭐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아깝다. 아깝긴 한데 진작에 공부를 좀 많이 해왔었으면 어떤 거에 내가 무슨 어디 뭐 있듯이 끝으로 끝나는 사든 뭐 누구를 설계를 해주든 치료를 해주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다시 공부해서 가기 너무 늦었어. 늦었다기보다 언니가 또 읽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벌어놓은 거 있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냥 지금 하시는 일에서 내가 조금 더 연구해서 내가 다른 운명, 다른 팔자를 좀 위해서 가셨으면 좋겠어. 요건 그냥 상대들, 심리 같은 경우도 상대를 알아보기 위한 아,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의 표현을 썼을 때 내가 사람을 다루기 위한 그거에 접목을 시키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원래 하는 일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그 심리 쪽이에요. 심리 쪽이고 뭔가 이제 좀 경영을 해주고 뭔가 지도를 해주고 이런 일인데 이거 좀 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뭔가 잘 안 풀리니까 또 다른 것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해봐도 될지 아니면 계속 해봐. 지금 했던 거를 하는 게 좋은지 부업으로 될 수도 있어. 아니면 한 가지를 뭔가 이제 부업으로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랬잖아. 사무실에 앉아서 내가 지시만 하고 아니라 요 일 맞춰놓고 내가 시간 내갖고 그 뭐 교수도 뭐 본강의가 있지만 또 강의라도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본인도 내가 내 일을 하고 이걸 해놓고 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아예 치료심료가 됐든 타오가 됐든 본인 스스로도 뭔가를 이런 치료 정도 근데 지금 약대 같은 경우도 손에 재주 갖고 사람들을 어떤 의사 박사까지는 아니야 오다 꺾여
붕의 공출 때문에 내려오던 게 그 뒤 배가 못 돼서. 그러다가 내가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했으면도 좋겠지만 지금에는 조금 언니도 먹고 사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저것도 손에 안 잡힐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내가 공부는 해요. 언제 써먹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던 거, 아예 뭘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컨트롤 해주고 이런 거 있으면 하시고. 그 대신 지금 뭐 해요 근데? 지금 보통 공부를 아니면 하는 일? 이게 화장품 영업이야? 아니 개발. 개발? 해. 그걸로 좀 해서 좀 당당하게 해. 많이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리스크적인 거, 안 좋은 거, 어? 그런 걸 하고 홍보성에 있어서 그런 걸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도 광고라든가, 언니야. 네. 뭔가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됐든 뭘 그럴 수 있는 걸, 그런 것도 언니도 괜찮으니까. 경영적인 거, 영어 판매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경영적인 거, 그런 걸로 좀 많이 언니 머리를 차라리 그런 공부를 해도 나쁘진 않을 거야. 그리고 어차피 약대기 때문에 화장품이랑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랑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연관돼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 트러블 나는 사람들 아토피도 있고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각종 이런 트러블도 많고 피부염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천연 쪽으로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공부하라고. 누가 해주겠다 뭐 하겠다 게 아니라 연구하시라고. 아시겠죠? 네네. 좀 한 가지를 좀 질문해 본 게 아마 근데 지금 뭐 일자리를 좀 소개시켜준다고 뭐 내일 다음 주 초에 면접을 보거든요. 네. 거기 지금 제가 막 여기저기 좀 지원을 할 일이 많이 지쳐 있어가지고 근데 소개를 해줘서 거기 면접을 보긴 한데 그런 자리에 좀 들어가서 제가 좀 자리를 좀 잡고 다닐 수 있을지. 연관된 거예요 지금 하는 일과?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 거랑 같은. 괜찮을 것 같아. 면접 볼 때 조금 목소리 크게 하고 땅땅하니 자신 있게. 네. 많이 웃잖아 본인도. 네. 근데 많이 안 웃어. 많이 웃는 것 같은데도 많이 안 웃어. 많이 웃으면서 좀 서글서글. 요 기운 자체로 면접 가면 떨어져. 소개시켜준 사람도 민망한 거야. 그건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대한 예의가 아닌 거야. 네. 그러니 조금 머리도 묶고 좀 밝게 화장도. 뭐 봐봐 빨간 립스틱 이런 거 바르지 말고 또 무슨 색이야 베이지색 이런 거 바르지 말고 죽어 보이니까. 그래서 좀 바꿔서 밝아 보이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신용을 얻고 신임을 얻는 사람이야. 근데 너가 너무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자기들이 뺏어가는 거야. 일시켜놓고 가져가는 거야. 너무 그런 억울스러움 많이 빌려서 가셨으면 좋겠어. 그게 그러면 좀 완화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있을까? 있어. 그건 이거 꺼고 얘기할게. 네. 김 사장님! 감사합니다. 뭐 하냐. 안타깝다. 억울하겠다 되게.